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섯시내 고향 진행할 때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복 입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잘안 입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이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요. 이게 많이 지켜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입고 즐겨야 더 잘 쉽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고향 소식 만나봅니다. 김상태 씨,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해마다 겨울이면 이 전북 김제 들녘에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때로 찾아와서 이 겨울 농사를 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시시콜콜 소식통 지금 시작합니다. 고향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시시콜콜 소식통. 전국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 전라북도 김제. 겨울 농사가 한창인 가운데 농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리가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겨울 불청객, 바로 요 까마귀 때문입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시죠. 파종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보리밭, 파릇파릇 새싹이 돋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곳곳에 싹이 파헤쳐지고 뿌리까지 뽑혀 엉망입니다. 이 지역에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까마귀 떼가 찾아와서 보리밭을 헤집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야, 이 정도. 이거 새싹이 못 자라면 피해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아유,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마리 먹을 때는 괜찮지만 수천 마리 먹을 때는 다 내년 수확이 없어져 버리지. 한 반절 정도 수확이 없다고 봐야 해요. 까마귀 떼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 비닐하우스 등 이 시설물 농가의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아, 까마귀가 이 태에 앉으면 이런 식으로 발톱 잡고 가라가지고 하우스가 여러 마리가 많이 앉으면 찢어지는 겁니다. 하우스 곳곳에 난 구멍들 보이시죠? 한번 생긴 구멍은요, 보수가 힘들어서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이러면 하우스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별 피해가 나는지를 모르는데 많이 앉아가지고 여러 번 앉게 되면은 이게 하우스 구멍이 쭉 구멍이 자꾸 생겨요. 아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태풍이 불게 되면은 그 구멍자리에서 찢어서 날아가 버리 하우스가. 수천 마리가 한 번에 날아다니면서 곳곳에 남긴 배설물 역시 골칫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전셋째 앉아가지고 이 똥을 계속 싸가지고 차 위가 차 받쳐놓으면 차 똥을 많이 산다고 이거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이거. 아유 이거 어떡해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 까마귀가 유독 이 지역에만 많은 이유가 있나요? 네, 가장 큰 이유는요, 이 김제 지역 인근에 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 먹이가 또 풍부해서 이 까마귀의 서식 조건에 딱 맞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유 까마귀는 좋겠지만 저기 사시는 분들은 저걸. 해마다 이 내가 관찰해보는 결과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새들의 이 먹이활동이나 모든 게 조건이 좋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이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서요. 조류포획이 금지된 상황이라 때로 몰려와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걸 잡으려야 잡으면 법에 걸리고 하루 이틀 아니고 들킬 수도 없는 일이고. 엄청 괴롭지, 우리 선생이야. 이런 맛 없는 거지. 해마다 겨울이면 반복되는 피해, 농민과 까마귀 떼가 사이좋게 공생하는 날은 과연 올 수 없는 걸까요? 아유, 저 까마귀도 생명이라지만 사람부터 살아야죠. 이거 어떡합니까? 아, 이 생물 다양성 보호 관리 계약을 한 이 농가에서는요, 시에서 매년 약 1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규모에 비해서 보상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관계부처에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주로 가봅니다. 정보름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요즘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실제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주를 사랑해서 또 제주에 대한 고마움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농기계를 발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주 농가들의 마음을 헤아린 안성맞춤 설계. 제주 농가에 대한 고마움을 농기계 발명으로 표현하는 발명가 박우근 씨를 소개합니다. 겨울이지만 봄처럼 파릇파릇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한경면 저질입니다. 제주의 겨울이 싱그러운 건 추울수록 탐스럽습니다.